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에쿼티 첫 시간이 되겠고요. 일단 그 슈에저 교재 95페이지 보시면 리딩 36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에쿼티 시작이고요. 서머리가 같이 제공되어 있을 텐데, 서머리 노트는 일단 두 번째 페이지, 컨텐츠, 목차 페이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과목 설명을 좀 드리면, CFA 과목이 전체가 한 10개 정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상품단을 커버하는 종목이 크게 4개 있습니다. 에쿼티 있고요. 픽스 인컴인 채권이죠. 그래서 주식 채권 이게 이제 대표고요. 주식 채권 말고 이게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면 비전통 투자 자산, 대체 자산이라고 하죠.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있고요. 드리버티브, 파생이 이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에셋 클래스 단입니다. 이제 뭐 밑에 뭐 코퍼레 파이낸스니, 뭐 퀀트니, 이코노믹스니, FRA니 하는 기초 과목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있고, 또 레벨 1, 2, 3 걸쳐서 에틱스, 그 윤리를 또 상당한 포션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에쿼티고요. 에쿼티 주식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에쿼티 비중은 레벨 1에서는 10에서 12%, 10% 내외고요. 레벨 2, 3는 동일하게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무 이론들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좀 전개되어 온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에쿼티가 됩니다. 그래서 레벨 1, 2, 3로 가게 되는데, 레벨 1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 거고요. 좀 암기 과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셋 클래스들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뭐 있을 거냐면, 에셋의 유형, 뭐 이렇게 타입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셋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마켓에 대한 부분들도 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파생시장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 시장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안 하고 여기서 다 커버합니다. 가장 이제 기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에쿼티 문제라고 시중에 또는 이제 학원을 통해서 문제들을 받으시잖아요. 봤는데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뭐 채권시장이나 파생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에쿼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저희 커버하는 넓은 영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해당 과목 가서 배우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냥 개괄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분류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특징은 이런 것들이다 정도만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벨 1, 2, 3의 주요 과목이다라는 거고요. 레벨 1에서는 좀 넓게 배울 거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 노트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보면 레벨 1단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중평이고요. 레벨 2도 뭐 도움이 된다. 뭐 레벨 3도 마찬가지고. 근데 레벨 1단에서 무언가 정리할 게 많은 상황에서 좀 정리돼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의 충실하게 들으시고, 또 서머리랑 연결시켜서 좀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시험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응시생들의 이제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제 95페이지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그전에 이제 뭐 전체 에쿼티 과목 설명을 할 거고요. 어떻게 제가 수업을 하는지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슈에저 책이 두껍죠? 북포, 이것만 해도 꽤 두껍잖아요. 이런 책이 요새는 몇 권인가요? 제 때는 제 기억에 다섯 권인가 여섯 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문제집이 또 별도로 한 권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요약집이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 책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파일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커리큘럼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라는 거죠. 그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가 또 이제 이만한 두께, 슈에저보다 더 이제 큰 두께로 쭉 있죠.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이제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 CFA 시험이라는 게 어느 학문적으로 무언가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페셔널이라기보다는 프랙티셔널을 만드는 거죠. 이게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리큘럼북도 실제로 시장 이야기, 시장 데이터 그래프들 이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아는 게 좋은데요. 시간이 그만한 시간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학생분들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비영어권에서는 언어 장벽도 무시할 수 없죠. 뭐 읽어야 되는데 용어도 일단 모르는 생소한 분야일 수 있으니까 그럼 단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똑같은 단어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영어랑 이 재무 쪽에서 쓰이는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북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굳이 필요 없다. 보면 좋다. 그런데 굳이 안 봐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을 넘기는 데는, 그 패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거고, 특히 레벨 1단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레벨 2나 레벨 3 가면 뭔가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요약집으로만 커버해서 다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해당 토픽에 대한 내용들을 가려면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구글링에서 쳐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FA 커리큘럼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좀 뒤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레벨 2에 가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 휴에저 노트 가지고 요약집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 하여튼 뭐 통과할 때는 뭐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요약집을 충실히 하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효율이 떨어지니까 가성비를 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1단은 휴에저 노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런 CFA를 할 때 제가 스스로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그 강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다. 막 그 얘기에 이제 심취해서 빠지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시험을 보려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딱 열었는데 책에 밑줄은 몇 개 안 돼 있고요. 머릿속에 든 건 없고 노트 필기를 뭘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그때그때 복습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 2주 지난 다음에 보면 이제 하얗게 이제 리셋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 얘기 한참 하시고 저 얘기 한참 하시고 하는데 지금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보면 분명히 저 에르스 36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와 연결된 38의 얘기를 끌어다가 같이 하십니다. 난 이 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뒤적뒤적 하면서 이제 강의 한 5분 놓치면 이제 그날 멘붕 오고.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머리를 드렸잖아요. 서머리 또는 이 휴에저 둘 중에 하나의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페이지 안에 있는 토픽들, LOS라고 하죠. Learning Outcome Statement,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를 줘요. 여기서는 CFA에서는 이런 이런 걸 공부해 오세요라고 이제 시험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문제를 내죠. 이 시험 범위 LOS가 예를 들어 처음이 지금 우리가 리딩 36인데 36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도 이건 큰 주제를 준 거고요. 그래서 A, 뭐 B, C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 소 주제들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LOS에서 뭘 배워봐라, 뭐 어떤 걸 뭐 이해해라, 어떤 걸 뭐 그 네가 해석해봐라, 이건 또 계산해봐라, 이건 묘사해봐라, 이거 이거를 비교해라, 뭐 장단점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요 순서를 거의 안 바꾸고요. 되도록이면 요 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LOS 36의 A부터 이건 이거고요. B부터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그래서 통상 서머리나 책을 보고 말씀드리고 서머리를 보고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그 설명을 가지고 책으로 돌아와서 책에서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는 건 뭐냐면 서머리에서 보고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책에 밑줄이 거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요걸 이제 대조해 가시면서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 서머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판서를 일부 하거든요. 네, 그러면 판서하는 쪽에 집중하시느라고 이게 강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제가 판서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리가 그냥 실제로 여기 슈에즈 노트에 있는 게 사실 서머리잖아요. 이 요약집을 다시 요약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요약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판서한 내용들을 일단 넣자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러니까 노트 하시다가 이제 설명을 못 따라오셔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판서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판서하는 내용이 판서가 있으면 아 서머리 있구나라고 하면 서머리 있으니까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 에코체도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레벨원은 그러니까 그 이걸 시작하셨을 때 그 특히 이제 CFA 레벨 2, 3 이렇게 밀려가신 게 아니라 레벨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인생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의 시간. 지금이야 올해부터는 시험 제도가 좀 바뀌죠. 그래서 CBT 베이스로 가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레벨 1 갔다가 2, 3 가는 시간이 뭐 예, 그전에는 최소 3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를 줄이지 않는 한 이게 이 양이요. 이걸 공부해서 테스트를 보기까지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약집으로 이런 두께의 책들을 다섯 권을 이해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레벨 2, 레벨 3 가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은 넓게 펼쳐져서 얄팍하게 배운다면 레벨 2는 그걸 좀 집중시킨 다음에 깊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깊이가 가장 깊어지는 게 레벨 2고요. 레벨 3로 가면 이 깊이 있게 이어진 학문들을 실용적으로 투자하는 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에코치만 놓고 보면 레벨 1은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얘기도 하고 뭐 시스템 얘기도 하고 뭐 인덱스 얘기도 하고 뭐 주식의 종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합니다. 근데 레벨 2에 가면 밸류에이션만 합니다. 그냥 레벨 2가 레벨 1보다 한 두 배 정도의 분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은 레벨 1에서는 저랑 6번을 만나고 레벨 2는 9번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3시간 기준으로 27시간 레벨 2는 그냥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거의 애널리스트 시장의 마켓에 있는 에코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의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레벨 2에서 하고요. 레벨 3를 가면 뭘 하냐면 실제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운용 관련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서 어떤 측정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버지팅은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는데 그 이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실제로 운영할 때 뭘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점점 레벨 1이 상대적으로 덜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뭐 에뛰기나 퀀트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 1 단에서는 좀 넓게 배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CFA 시험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억지로 꼬아내진 않습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자격 시험 보면 변별력을 맞춰야 되니까 문제를 꼬잖아요. 뭔가 함정들을 자꾸 파놓죠. 근데 CFA 시험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아냐 모르냐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함정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억지로 꼰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해요. 우리나라 시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와서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이런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합격률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억지로 꼬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맞추려면 정확히 알아야 맞출 거잖아요. 거기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나와 하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억지로 꼬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에서 뭐 억지로 내가 운이 나빠서만 아니면 잔실수로만 떨어지진 않고요. 그리고 넓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초치기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몇몇 그래서 우리 중에 LOS가 지금 6개인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싶잖아요. 시험 가까이 오면. 근데 이건 그게 안 됩니다. 펼쳐져서 여기저기서 다 나와요. 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CFA 시험은 테스트를 보신 분들이 다 뭐 동의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아니다. 거긴 동의합니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개념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합격률이 그대로예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공부를 못하셔서 그래요. 의지박약 뭐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환경이 잘 안 도와줍니다. 요새 뭐 코로나라 뭐 이래저래 더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 뭐 그렇게 공부할 시간을 많이 주나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지 않고요. 충분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0시간 이상 없으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환경적으로. 그러니 이걸 레벨 1, 2, 3를 하기까지는 또 운도 좀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도와줘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잔뜩 집어넣어서 내 인생을 갈아놓고 뭐 우리 가족들한테도 좀 미안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야 될 수도 있고 회사 일도 어쩌면 조금은 뭐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공부를 급히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뭐 한 주 달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러면 그런 걸 포기하고 얻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시험이 CFA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CFA가 이름 뒤에 이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얘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취업 같은 쪽에서도 뭐 레벨 2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 지식 공부는 좀 했나 보네. 뭐 이와 관련된 지식은 있겠네. 뭐 이 정도 봐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다 갈아 넣을 수 있느냐. 이 2년, 3년의 시간과 또 비용도 좀 상당히 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요 시기를. 그래서 그거는 코스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 3 이렇게 가버리면 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면 이제 하다 만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고 힘드니까 다른 거 알아보는데 다른 가게 가봐야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더구나 글로벌의 뭔가 인증이 되는 정도의 시험이라면 CFA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시다가 결국 이제 오시거든요.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짧은 기간 그러니까 최대한 뭐 2년 3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되면 확 좀 넣으셔야 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넣을만 하냐에 대한 분석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미삼아 해보자라고 하는 통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저 할 마음이 있다. 코로나 시국에 이래저래 더 불안감은 커지고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내가 뭔가 내 스스로의 성장과 역량을 위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이만한 커리큘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금융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이. 그래서 와서 도전해 보실만 하다. 그리고 하면 공부가 재미없다는 분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 금융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재미없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공부는 재밌었어. 뭐 할만했어. 이렇게는 평합니다. 시험이 안 되신 분들조차도 해볼 만한 공부다. 그리고 하면 분명히 내가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역량 그리고 내가 뭔가 지식적인 경험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CFA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바꿔요. 이게 물론 올해는 좀 예외적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커리큘럼이. 예, 이렇게 안 바뀐 애가 잘 없는데 똑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 이제 날라가 버렸잖아요. 작년 시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긴 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웠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을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이 그쪽에서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해는 작년과 이제 그대로입니다. 또 CBT로 이제 형식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이랑 똑같지만 통상은 이게 계속 바꿔줍니다. 커리큘럼을.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신 뭘 얻냐면 가장 최근의 경향들이 담겨진 공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떨어진 대학 때 뭐 재무관리 투자론 배우던 때가 아니고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베이스가 되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의 경향과 맞닿은 걸로 계속해서 이 시험 비중도 바뀌고요. 안에 내용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 경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구닥다리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 베네핏 어널리스를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하냐 판단하셔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끝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길어지면 마냥 길어집니다. 한 5년 6년 금방 가요. 주변에 이제 후배들 뭐 저 어릴 때 공부할 때 이제 같은 동료들도 보면 긴 사람들은 뭐 9년 10년 동안도 못 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 1년 하다 안 되면 그만 두겠지. 근데 1, 2년 하다가 어쩌다가 레벨 1이라도 덜컥 할게 봐요. 그러면 또 이 놓기도 애매하거든요. 아 레벨 1을 했는데 2도 해볼까? 이게 3이 됐는데 뭘 하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못 놓고 하다가 한 10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업에 계속 있을 거고, 난 이 일이 재미있고 좋고, 또는 여기에서 내가 뭐 걸어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니, 나에게. 내가 부어야 되는 코스도 크니, 그런 분석을 해보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빡세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CFA라는 그 차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공부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기회의 폭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일찍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근데 내가 애매하게 이렇게 조금 늦은 나이 시작하면, 살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폭이 요거밖에 안 되면 이 젊은 나이 어릴 때 했었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폭은 내가 펼칠 수 있는 영역 그에서 나갈 수 있는 거리는 훨씬 크죠. 물론 그러니 빨리 되시라는 거고요. 내가 좀 나이가 있다 그런 분들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도 30대 중반 때 했는데요. 그때 할 때도 뭐 이미 늦었다 너 이제 뭐 하니? 뭐 이제 또 과장돼서 차터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뭐 할 게 없을 거다. 뭐 별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말고도 그걸 하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했을 때랑 대비해 보면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뭐 그건 맞는 말인데요. 더 중요한 건 끝내는 게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첫날이라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하여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빡세게 입과 깨물고 뭐 2년 3년에 끝내보겠다라고 하고 돌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 늘어졌는데 일단 이제 과목으로 넘어가 봐요. 자, 서머리부터 서머리 2페이지 컨텐츠 페이지 아까 좀 보자고 했었죠. 보면 아까 LS가 시험범위라고 했었고요. 큰 단위 시험범위,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리딩 이렇게 써놨는데 리딩을 총 6개를 줍니다. 36, 37, 38, 39, 40, 41이 있고요. 그 밑에 뜬금없이 뭐 56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쿼티고요. 이거는 퀀트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이제 바꿨어요. 그 소속을.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 얘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기술적 분석,
이라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꼭 주식, 에쿼티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채권에도 쓰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커머더티나 뭐 픽스, FX,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쪽이나 모든 에셋을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 이제 그래프 차트를 가지고 뭐 이게 뭐 올라가네, 떨어지네, 추세가 어떠네, 패턴은 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네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에쿼티 과목이 아니고 그전에는 퀀트 쪽 과목이었다가 지금 포트폴리오 과목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 관련돼서 많이 활용된다라고 해서 이게 주식 쪽에 와서 그 붙었어요. 이게 붙었다는 게 커리큘럼에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저보고 하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기는 한데 테크니컬 어널리스트는 잘 이게 좀 특별한 영역이거든요. 완전히 이쪽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해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근 10여 년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제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갔으니 그쪽 선생님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기로 했었는데 그쪽 선생님이 뭐 교체가 있고 이러면서 그냥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커버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저희 주력은 에쿼티잖아요. 그러니까 에쿼티 다 하고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끝머리에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안에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잠깐 찍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크게 예전에 그 오전, 오후 기준으로 120문제, 120문제 이렇게 나왔던 기준으로요. 두 문제, 세 문제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해서 활용할 만하지도 않고요. 근데 내용의 소개 정도로만 있어서 짧게 커버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별도로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뭘 공부할지를 봐요. 보면 LS 36, 37, 38의 타이틀을 보시면 36 지금 바로 뒤에 우리가 할 게 마켓, 오거니제이션, 앤 스트럭처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얘기하는 건데요. 앞단은 자산시장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7에 보시면 인디시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장 전반에 대한 오버럴 마켓의 얘기를 하고요. 37에서는 인디시스, 지수라는 거죠. 아시죠? 인덱스. 뭐 인디시스 또는 인덱시스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인덱스, 종합주가지수, 뭐 코스피 200, S&P 500 뭐 이런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만드냐, 각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요. 장단점은 뭐냐, 실제로 만들어 봐라. 그럼 그 지수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 있고요. 예를 38 보면 이제 마켓의 이피션시입니다. 효율성인데요. 그 요새도 재무이론 보면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것들. 그 효율적인 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얘들 셋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이제 마켓입니다. 마켓. 주식 시장은 뭐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시장을 그 나타내는 그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 주는 인덱스, 시장의 효율성,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39, 40, 41을 보면 이게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 39가 에쿼티 오버뷰입니다. 그냥 뭐 주식의 개괄,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고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비상장 주식의 특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에 대한 일반론. 40이 뭐냐면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의 시작점인데 산업과 기업 분석. 인더스트리하고 컴퍼니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산업분석, 기업분석. 그리고 이제 41 가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에쿼티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입문인데요.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그 키컨셉이고요. 가치평가라는 거죠. 주식의 가치는 얼마냐 하는 가치평가. 가치평가. 산업기업 분석은 뭐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크게 보면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건 뭐냐면 가장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변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요. 이거 본 다음에 산업을 봅니다.
아, 거시 경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침체됐는데 내년에 성장률은 좀 올라올 것 같아. 그 성장이라는 게 통상 GDP 성장, GDP가 성장하면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고 이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성장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산업이 좋을까? 아, 언택트 계속 좋겠지?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어. 자, 그러면 컨택트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럼 어떤 쪽이 조금 더 크게 자극받아서 높은 성장률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 그래서 거시 경제를 본 다음에 특정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 평가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이 프로덕은 이 기업이 발행한 지분 증권인 거죠. 그 지분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니까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일 것이고 기업의 가치를 그 우리가 추정하고 전망하고 예상해서 가치 평가를 하려면 거시 경제부터 내려다보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가 탑다운입니다. 그 바텀업은 거시 경제가 어쨌든 해당 산업이 뭐 성장 산업이든 사양 산업이든 회사만 좋으면 됐지. 사양 산업원에 속해 있는 모든 회사가 다 망하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도 뭔가 끝까지 생존해서 산업은 조금 내리막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파이를 키워서 이 회사는 더 좋아질 회사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집중해서 올라가 보자. 이게 이제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에쿼티 레벨 1에서의 이런 흐름은 뭐냐면 산업을 본 다음에 기업을 보자인 거죠. 탑다운 어프로치의 관점에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매크로야 사실 경제 지표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런 이제 이코노믹스 경제학 파트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우리는 총 6개의 LOS를 배운다. 그래서 처음에 세개 LOS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 그다음 세개 LOS에서는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얘기인데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실제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6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어디든 문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또 잠깐만 드리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아니 앞으로도 쭉 들으실 건데 뭐냐면 개념 위주로 공부해라. 컨셉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해라라. 우리가 잘하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초치기. 아, 요새는 안 그런 거. 그래서 저 초치는 단기 암기력을 가지고 정해진 시험, 우리나라 이제 뭐 학교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들도 단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단기 기억력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책이 이만한 두께가 뭐, CFA 책 갖다 꽂아놓으면 되게 뿌듯합니다. 레벨 1, 2, 3. 커리큘럼부까지 쫙 이렇게 꽂으면. 책상에 뭐두 칸, 세칸 정도는 채우죠? 근데 그걸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못 외워요. 근데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CFA 시험 문제가 어느 특정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단어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는 문제들은 CFA 시험이 이제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높은 확률로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써머리 어디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일 거예요. 뭐냐면 말씀 다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컨셉이라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갖다 집어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게 많으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고 나올 텐데,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는다니까요. 다 어디서 본 것들이에요. 근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뿐이죠. 암기를 다 못했으니까.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률을 높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 그 컨셉이 뭐냐라는 걸로 자기를 동화시켜서, 일치시켜서 그 컨셉을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세부 디테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시험 문제를 보면, 뭔가 설명이 있어요.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 지문 A, B, C를 보면서 이거는 왠지 틀리는 것 같아. 이건 왠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냥 내 직관. 그게 이제 직관인 건데 그 직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면 그 이해도를 가지고 거기서 직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이해가 있으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 나온다. 그러니까 다 공부를 좀 하자.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얘는 레벨 2는 얘하고 이제 40일 가지고 하는데 주로 40일 요 밸류에이션 요 파트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도 얘가 조금 더 중요할 수는 있겠죠. 다른 것들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이슈들이다. 어디서 나올 수 있다. 개념으로 이해해 보자. 자, 됐어요.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죠. 넘겨봐요. 서머리 이제 3페이지, 4페이지로 가시고요. 최근 95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겠습니다. LV36의 A, 이거 서머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FA에서는 주는 거예요. 서머리 보시면 LV36의 A번 해놓고 이제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냐면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이렇게 적었죠. Financial System의 기능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아래 제가 뷸렛 포인트, 이 점이죠. 땡땡땡 이렇게 세 개의 땡을 갖다 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땡이 트랜스퍼 에셋과 리스크.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 서로 교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디터미닝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라는 걸 결정하는 거고, 세 번째가 얼로케이 캐피탈, 캐피탈을 얼로케이션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책으로 잠깐만 와봐요. 95페이지 가서 하단부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LS36의 A가 있잖아요. 제목이 Explain the main functions of financial syste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LOS, 그 책 있는 LOS가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서머리에 옮겨 적은 건 키워드들만 옮겨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 보시면 LOS36의 A가 파이낸셜 시스템의 기능들, 그리고 이 기능이 이렇게 세 개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 이제 보시면 이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체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뭐 이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셋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가 현금이라는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을 가지고 은행 가서 예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란 금융자산이 예금이란 금융자산으로 바뀌죠.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고객님들로부터 예금을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부채죠. 예수금. 그래서 받으면 거의 정해진 이자율, 정기예금으로 받았으면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 예를 들어 1%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돌려줄 의무가 있는 부채죠. 은행 부채. 은행은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또 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죠. 차입자들.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에셋이 A라는 대부자로부터 B라고 하는 대출자로, 차입자로 이전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기능, 이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폭등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작년?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4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얼마 전이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8만 원이 훅쩍 넘어서 뭐 좀 있으면 10만 원 간다고 이러고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누군가. 금융 에셋이죠, 에셋. 주식이라는 에셋. 이 에셋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이 에셋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둘이 이 에셋을 서로 주고 받는 거죠. 에셋을 주고 현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에셋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리스크는 뭘까요? 리스크도 서로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줄 테니 너는 거기에 대해 상응되는 무언가를 줘. 이게 뭐예요? 보험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안에 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죠. 이건 법으로 강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뭔가요? 누구나 확률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사고를 낼 또는 사고를 당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던지고 누구한테 보험회사에게 그 리스크를 던지는 대가로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그 리스크가 나한테 닥쳐서 현실화되면 얘는 그 리스크에 대한 보장, 프로텍션, 보험금을 줘서 내가 그 보험금으로 사고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리스크를 보험사한테 던진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트랜스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융시스템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determine interest rate, 이자율이라는 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금을 공급하려는 사람,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 사이에서 금융시스템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이라는 게 금, 돈이 융통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에 대한 그 기관환율, 이게 이자율이죠.
돈을 빌려줄 테니 1년 뒤엔 얼마를 줘. 이런. 이자율이라는 게 결정되는데, 이 이자율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있는데, 이자율이란 변수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장 파워풀한 변수 중에 하나가 돼요. 물론 뭐 GDP 성장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금리에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죠. 이 금리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든 자산 가격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이 금리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캐피탈 얼로케이션인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금융 시스템이 이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잘 분배되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일단 파이낸셜 시스템의 기능은 에셋과 리스크를 트랜스퍼하고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캐피탈, 그 자금을 얼로케이트 할당한다. 책으로 보면 95페이지요. 하단에 L36이 A번. 그 바로 밑에 줄 보시면 The three main functions of the financial system are two.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1번 그 아래에 Allow entities to save and borrow money. 돈을 빌리거나 빌려줘요. 두 번째 Raise equity capital. Equity capital을 raising 해요. 이건 뭐냐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이걸 이제 equity capital raising이라고 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주고 기업은 그 주식을 판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주주죠. 신규 주주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매니저 리스크도 왔다 갔다 해요. Trade asset currently or in the future. 지금 현재 asset을 트레이드 하기도 하고요. 현재와 미래를 그 트랜스퍼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선물, 보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and trade based on their estimate of asset values. 그렇고요. 2번 determine the return,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allocate capital to its most efficient uses.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캐피탈을 얼로케이션 해요. 금융 시스템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 봐요. 책은 97페이지 가시고 서머리부터요. 서머리 이제 4페이지 하단 볼게요. 여기는 타이틀 보시면 Classifications of Asset and Markets. 에셋과 마켓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거죠. 왼쪽에 에셋의 분류가 있고요. 오른쪽에 마켓의 분류가 있어요. 자, 에셋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보면 제일 왼쪽 박스 파이낸셜 에셋과 리얼 에셋 이렇게 나눠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뭐예요?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거죠. 실물자산은요? 부동산, 뭐 커머더티, 금은, 귀금속 이런 것들. 뭐 아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두 번째 박스가 오른쪽에 시큐리티, 그러니까 증권 형태로 나누면 크게 debt과 equity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bt은 통상 픽스 인컴이죠. 그래서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게 라고 하고 그 원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게 이제 debt, 채권이고요. 주식은 그 회사의 그 지분, 의결권을 가지고 그 회사의 지배력의 일부를 사는 거죠. 여기 이제 지분, 에쿼티 시큐리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박스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퍼블릭은 상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 상장되어 있는 채권은 퍼블릭이고요. 프라이빗은 비상장인 상태로 프라이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른쪽 박스 보시면 드리브티브 이제 파생인데요. 파생 상품도 파생은 파생이란 뜻 자체가 무엇이 있고 그 언더라인이 있고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생돼 있는 게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냐에 따라서 피지컬 드리브티브 실물로부터 파생돼 있는 거. 예를 들어 원유, 유가 선물, 뭐 원자재 관련된 선물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아래 이제 파이낸셜 드리브티브는 금리, 뭐 환율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시면 97페이지에 L36의 B번 중간쯤 있죠? 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첫 번째 줄 앞에 파이낸셜 에셋, 볼드 채로, 그러니까 두껍게 써있죠?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리얼 에셋, 실물 자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중간 뒤에 또 볼드 채로 Debt Securities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보면 이거는 A promises to repay borrowed fund. 빌린 돈은 다시 갚게 되어 있죠? Debt은. Equity는 읽어보면 Equity Securities. Represent ownership positions. 지분. 내가 가진 소유 지분권을 표창하고 있다. 고인트 패러그래프. Public 또는 괄호에 publicly traded를 그냥 public이라고 통상 표현해요. 상장되어 있는 증권이 있고요. 비상장은 세 번째 줄 중간에 private securities라고 두꺼운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derivative contract이라고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두 번째 줄 중간에 financial derivative.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physical derivative.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다고요.
이런 분류가 있고 저런 분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굳이 에쿼티를 배우는데 나쁘게 갖다 놨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쓸 겁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아, 뭐 리얼리스트가 파이낸셜 에셋이 있지 뭐 덱과 에쿼티의 시큐리티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 뭐 알아두면 좋죠. 기본이 되는 거고 이런 분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용어들을 가져다가 쓰면서 공부도 할 거고 실제로 뭐 소통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파이낸셜 다음 중 파이낸셜 에셋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 생각엔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는 워딩으로는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시장인데요. 다시 써머리 오셔서 4페이지 오른쪽에 마켓 분류가 있죠. 음영친 긴 세로로 길쭉한 그 세 가지 분류를 해놨는데요. 제일 왼쪽에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권들이 발행되는 시장이에요. 세컨더리 마켓은 처음에 발행된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유통되는 유통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애로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박스가 머니마켓과 캐피탈 마켓이 있습니다. 머니마켓은 뭐냐면 단기 자금시장이에요. 통상 1년 안쪽에 단기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시장. 캐피탈 마켓은 자본시장이죠. 예, 통상 장기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이게 자본시장이고요. 그 오른쪽에 트레디셔널 인베스먼트 마켓이 있고요.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마켓이 있잖아요. 트레디셔널 마켓이 가장 기본적인 채권과 주식, 스탁 앤 본드 같은 것들이고요. 얼터너티브는 그 외에 다른 것들. 자, 97페이지 책으로 와서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요. 읽어보면 The primary market is the market for newly issued securities. Subsequent sales of securities are said to occur in the secondary market. 프라이머리 마켓은 newly issued security,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발행된 그런 증권들이 유통되는 시장. 넘겨보세요. 9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money markets refer to markets for debt securities with maturity of 1 year or less. 1년 또는 그 안쪽에 만기를 가진 단기 자금 시장이고요. 캐피탈 마켓은 긴 거다라는 설명이 뒤에 있어요. 보시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The traditional investment market은 refers to those for debt and equity. 덱과 에쿼티들이 그 움직이는 시장들, 이게 전통적인 투자 시장이고요. Alternative market은요, 대체 시장, 대안 시장들은 refers to those for hedge fund, commodities, real estate, collectibles, gemstones, leases and equipment. 그런 거죠. 비정형화돼, 그러니까 주식 채권이 정형화됐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커머더티, 리얼에스테이트 이거고요. 그다음에 헤지펀드 같은 것들도 전통적인 주식 채권이 아닌 좀 다른 유형의 에셋이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 얼터너티브로 집어넣고요. 콜렉터블 향후에 그 매출 채권 같은 것들이나 뭐 보석, 뭐 리스 자산들, 뭐 실물, 뭐 이퀴먼트, 장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다 이제 그 얼터너티브 마켓이 됩니다. 시장의 분류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자, 5페이지 가볼게요. 서머리로. Type of Asset. Asset의 유형이 있습니다. Asset의 유형은 거의 이제 뭐 하이어로키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Asset의 유형은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크게 다섯 가지 분류로 뭐 꼭 다섯 가지로 분류된 게 정답은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Security. 증권 형태의 Asset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에쿼티가 그 아래 서브박스고요. 근데 에쿼티도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밑에 박스가 픽스 인컴. 채권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노트, 본드, CP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밑은 풀드 인베스먼트 비클. 무언가 풀링시킨 투자 비클, 투자 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뭐 이런 게 있다. 이따 책으로 읽으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열을 보시면 컨트랙, 계약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드리브티브, 포워드 퓨처스 옵션스 뭐 이런 것들이죠. 주식 그 선물 거래, 옵션 거래들이 그 계약에 기반한 자산들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인슈어러스, 보험 계약도 자산이죠. 근데 수업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른쪽에 커런시가 있어요. 화폐, 우리나라 돈이 아닌 외국 돈. 이것도 당연히 자산이겠죠. 근데 이 자산은 그게 프라이머리 리저브 커런시와 세컨더리 리저브 커런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박스 두 개에 나뉘어 놨는데요.
프라이머리 리저브 커런시. 여기서 먼저 리저브 커런시가 뭔지 알아야죠. 그 리저브 커런시가 뭐냐면 그 준비 자산, 준비 통화라는 건데 각국의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 정부나 또는 이제 뭐 재경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데들이 외국 통화를 가지고 있으려면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계속해서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들,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이제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통화는 통상 무역 거래의 결제 통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 나라 통화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달러의 값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 돈인 달러로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죠?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리저브 커런시가, 어느 나라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프라이머리 리저브 커런시가 달러나 유로 같은 것들, 가장 확실한, 그런 것들이죠. 세컨더리가 그 아래쪽 박스에 그 옌, 파운드, 스위스 프랑, 이런 거죠. 위안화 같은 것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아직 좀 결과를 봐야죠. 분쟁 중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 열이 커머더티가 있습니다. 커머더티는 아시다시피 원자재. 원자재는 구리, 니켈, 이런 그 일반적인 산업 금속들 말고도 귀금속도 있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에너지, 원유나 가스나 이런 것들. 그 아래 에그리컬처럴, 대두, 소맥, 그러니까 밀 같은 거죠. 설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옥수수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 자산이 되겠죠. 제일 오른쪽은 이제 리얼에셋인데, 리얼에셋은 리얼에셋,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한 축이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일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가진 기계장치 이런 것들도 전부 실물자산이죠. 크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물자산 위에 박스를 쳐놨어요. 그게 뭐냐면 리얼에셋의 장단점이거든요. 이거 이따 책으로 정리할 건데 그 내용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책으로 와봐요. 98페이지 LO36의 C번이고요. 패러그랩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시큐리티스라고 이제 타이틀 크게 있죠. 그 밑에 패러그랩에 볼드 채로 픽스 인컴 시큐리티스, 그 픽스 인컴 채권 관련된 증권들이 하나의 큰 시큐리티, 증권에 속한 자산 군이 되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에쿼티 시큐리티스라고 또 볼드 채로 되어 있죠. 근데 에쿼티는 그 밑에 박스 커먼 스톡, 99페이지 넘어가면 그 위에 프리퍼드 스톡, 그 아래 패러그랩에 워런트. 워런트는 그 스톡 옵션 같은 거예요. 그 특정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워런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밑에 풀드 인베스먼트 비클은 풀링 시키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박스들 보면 뮤추얼 펀드, 그 밑에 박스가 ETF, 그 밑에 ABS, 그 밑에 헤지펀드 이런 거잖아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 같은 게 펀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펀드에 풀링을 시킨다는 거죠. 그 풀링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 소스로부터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여기다 모은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은 누가 주겠어요? 투자자 A, B, C 등등등이 다 모아서 돈을 넣어주면 그 왜 모아줘요? 이 자산운용사가 우리가 잘 불려줄게.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식에 투자해. 그러면 이제 스탁에 우리는 채권에 투자해. 그러면 회사 그 채권형 펀드 되는 거고,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투자해. 그러면 혼합형 펀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뮤추얼 펀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투자해주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먹고 운용사는 나머지 투자 수익금, 원금과 수익금은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뮤추얼 펀드예요. ETF는요 비슷한데요. 얘는 지가 알아서 이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목표되는 지수 하나를 추종하는 걸 ETF라고 그래요. 이게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라는 게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한 펀드라는 거죠. 이 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 펀드들을 어떻게 하냐면 쪼개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펀드를. 그러면 만약에 A가 투자한 원금을 찾고 싶으면 예전에는 운용사에 가서 운용사 니들한테 내가 너네한테 투자한테 내 몫을 돌려줘 라고 하면 돌려줬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A가 와서 찾으면 이 자산을 또 팔아야 되고 판 걸 가지고 또 정산해서 돌려주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A가 주된 투자자인데 A가 돈을 찾아가 버리면 포트폴리오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펀드를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주식시장에서 A가 돈이 필요하면 이 회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다른 투자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뭐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를 하나 만나서 이 세컨더리 마켓 주식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죠. 이게 이제 그 ETF인데 통상 이런 ETF가 만들어질 때 처음엔 이런 ETF들이 그 어떤 특정 지수, 목표한 포트폴리오를 따라가서 추종하는 걸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ETF가 어느 특정 지수를 추종하게 만들면 ETF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코스피 200 ETF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큰 종목 대형주 200개가 평균돼 있는 그 지수를 고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 펀드가. 그래놓고 ETF는 이 펀드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ETF는 서로 투자자끼리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거죠. 그런 걸 ETF라고 해요. 그러려니 하시고 그 밑에 ABS,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얘랑 비슷한데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수로 모아요. 그리고 그 소수는 굉장히 거액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가 여럿이 되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독기관이 굉장히 세게 감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얘가 어떻게 투자할 줄 알고요.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운영할 때 운영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뭘 안내해줘야 되고 한 종목의 비중은 뭐 얼마를 넘을 수는 없고 뭐 차입이 금지돼 있고 뭐 등등등의 규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규제들을 이 보호해야 될 투자자가 많지 않다면 그 제한을 없애도 되겠죠. 그러니까 퀄리파이드 된 뭔가 자격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투자자들이 거액으로 투자를 해요. 그럼 그 헤지펀드를 만드는 그 헤지펀드의 운용사들은 그 소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소수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 당국 입장에선. 그럼 여러 가지 운용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차입을 왕창 일으켜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이 에쿼티 말고 별도로 차입을 왕창 일으켜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에다가 차입까지 일으켰으니까 훨씬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물론 망하면 한꺼번에 망하겠지만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이제 ROE를 올릴 수 있으니까 ROIC를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전략, 뭐 투자 비중 이런 데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몰빵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 공매 이런 걸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헤지펀드라고 해요. 뭐 이벤트 드리븐으로 뭐 어느 특정 이슈가 있으면 뭐 확 뭐 지배구조 관련돼서 M&A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망하기 직전에 해서 확 투자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걸 헤지펀드라고 하고요. ABS는 또 뭐 대부분 아실 텐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ABS가 이제 은행의 모기지 그 백드 시큐리티인 MBS잖아요. 그러니까 ABS가 에셋이 백트 뒤에 서 있는 시큐리티의 약자고요. 이 에셋이 주로 모기지라고 하는 주식담보대출이면 이 모기지가 백트되어 있는 시큐리티에서 MBS라는 가장 일반적인 ABS 형태죠. 예를 들어 은행이 있는데요. 은행이 뭐 예금을 뭐 잔뜩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안에 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있는 거죠. 우리도 가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예금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대출해주고 나면 은행은 뭐하죠? 손 빨고 있어야 되나요? 아, 그럼 시장에 돈이 잘 안 돌잖아요. 시장에 돈은 잘 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은행도 추가적인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차입한 돈, 예금 받은 걸로 대출을 다 주고 나서 그냥 놀아버리면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지?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이런 거예요. 이걸 팔아요. 이 에셋을 이 차입자 말고 다른 기관한테 팔아요. 통상 종이에서 SPB 또는 SPC라고 하는 종이회사에다 팔고요. 그만큼 돈, 이 자산을 판 걸 판매 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뭐 1억짜리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만 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 건이면 1조잖아요. 1조만큼을 팔고요. 1조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또 은행은 이 사업을,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회사는 그 주택담보대출 만 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원금과 이자를 늘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SPC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투자자들은
이 MBS를 사면서 이 MBS는 이 차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원금과 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배분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MBS라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 있죠. 주택담보대출 만 건으로 포트폴리오가 잘게 쪼개져 있으면 일부는 부실이 나겠으나 대부분은 회수할 수 있겠죠.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입자가 잘못되더라도 주택이라는 게 담보로 있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우량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물건이 하나 생긴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이 현금으로 유동성을 높였죠. 20년 만기 굉장히 무거운 에셋이 있다가 이거 털어버리고 현금을 받아왔잖아요. 좋아진 유동성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 에셋에 기초해서 에셋 팩트로 주식을 증권을 발행하면 이걸 이제 ABS 뭐 가장 대표적인 게 MB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쿼티에서는 이렇게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조금 설명 더 드린 거고요. 그 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책으로요. 커런시스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리저브 커런시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which are those held by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worldwide.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준비통화,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these include the dollar and euro, 달러 유로고요. And secondarily, 두 번째로는 British pound나 Japanese yen 같은 게 있습니다. 자,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contract라는 타이틀 있고요. 넘겨보세요. 100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forward contract, 세 번째 paragraph에 futures contract, 네 번째 contract에 swap contract, 다섯 번째에 option contract. 이런 것들은 다 derivative 가서 배우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이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권리와 의무들이 갇히는 경우도 있고, 뭐,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옵션 같은 거.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겠다. 뭐, 당연할 거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 위에 커머더티가 있죠? 근데 커머더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원자재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101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real asset이 있어요. 실물자산, 그 밑에 줄 보시면 examples of real asset, real estate, equipment and machinery. 부동산, 시설, 뭐 장비,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다. 그 밑에 패러그램 buying real asset directly open provides income, tax advantage and diversification benefit. 세 가지의 그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인컴 수입을 줘요. 예를 들어 이제 리얼에셋에 그 오피스 빌딩, 뭐 통상 리츠 같은 걸로 많이 하지만 오피스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내가. 그럼 이 빌딩을 어떻게 임대를 주죠? 그럼 거기는 임차한 회사들이 뭘 줘요 나한테? 매월 임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임대 수입, 인컴이 생기죠. 두 번째가 텍스 어드밴티지.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은 감가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회사로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인의 여러 가지 비용 중에 하나로 이 내가 가진 영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죠. 텍스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diversification benefit. 전통적인 자산들 주식 채권만 잔뜩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에셋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인 두 가지 있는데 계속 읽으면 However, they often entail substantial management costs. 저 오피스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되면 이제 추우니까 얼 수 있죠? 계속해서 관리해줘야죠. 배관 같은 것도 몇 년에 한 번씩 공조 같은 것도 바꿔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뭐 유지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건물 지켜야 되고 뭐 가드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매니지먼트 코스트가 많이 들고요. 주식 직권에는 관리비 없죠. 그죠? 다 전자적으로 예탁되어 있고, 물론 매매할 때 예탁 관련된 그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거 아주 미세하게 냅니다만, 비용이 크지 않죠. 관리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실무자산은 관리비가 크고요. 두 번째 단점이, 그 패러그램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they are illiqui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적당한 가격으로 팔지 못해요. 그래서 급히 팔아야 되면 가격 확 낮춰서 팔아야 되거나 급히 사야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거나 이렇게 거래 비용이 좀 크죠. 그래서 이 내용이 서머리 5페이지 보시면 그 리얼 에셋, 제일 오른쪽 열에 리얼 에셋 위에 그 작은 박스에 적어 놓은 거예요. 베네핏이 3개 있다. 그래서 인컴 게인을 얻을 수 있고 텍스 어드밴티지가 있고 디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매니지드 코스트가 비싸고 일리퀴디티, 그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그냥 그려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